혹시 교수님 어디 계세요? 이 시간만 되면 늘 가시는 데가 있으세요. 아, 가는 곳 있다고요? 예. 어딘데요? 열심히 하러 가세요. 운동? 진짜 많이 하세요. 아, 정말요? 네. 닥터 찾아 산만리! 병원 곳곳을 헤맨 끝에 낯선 공간에서 발견한 익숙한 뒷모습. 아이고, 한참 찾았잖아요. 오늘의 닥터 반전 매력이 끝도 없다. 그러나 내 혈관 건강을 위해 추천해줄 운동은 따로 있다고. 제가 이제 보는 뇌졸중 환자들은 아무래도 격한 운동보다는 이렇게 빠르게 걷는 것 같은 그런 운동을 하루에 30분 정도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거를 이렇게 권장해드리고 있고요. 몸이 경직되는 겨울철엔 무리한 움직임보다는 30분 빠르게 걷는 것이 뇌졸중을 예방한다는 사실 기억하자. 이제 병실로 올라가서 회진부터 시작해야죠. 회진부터요? 오호, 힘가운 거시자마자 풍겨지는 닥터다운 면모. 매일 오전엔 휘지를 돌며 환자들의 건강을 꼼꼼히 살핀다는데, 갑작스레 찾아오는 뇌혈관 질환도 병을 의심케 하는 위험 지무들이 있다는데, 본인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울 때가 많고 주위 분들도 눈치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흔히 하는 진단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팔을 쭉 들어보게 했을 때 어느 쪽 한쪽 팔이 약간 처지면 아, 이쪽에 약간의 마비가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저희 다 따라해 보고 있어요. 유난히 한쪽 얼굴, 팔다리 등에 힘이 빠지고 저린 느낌이 온다거나 현기증, 어지럼증이 심한 경우, 또 사람이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는 현상, 배고픈 거 말고 갑자기 발생하는 극심한 두통이 뇌졸중의 전조 증상. 이 경우 무조건 3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는 것이 급선무. 그렇다면 뇌졸중 전문 닥터의 뇌혈관 건강은 어떤지? 중요한 시간이죠. 자신있으세요?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맥 경화와 뇌혈관 상태 확인을 위한 MRI 정밀 검사까지. 과연 그 결과는 어떨지? 뭐 동맥 경화가 진행된 혈관들처럼 구불구불하거나 뭐 넓어지지 않은 아주 젊은 혈관의 모습입니다. 뭔가 뚜렷하고 깨끗하고 넓은 것 같아요. 구불거리지 않는 건강한 혈관을 가지고 있는 닥터! 검증 성공! 다르네요, 확실히. 인정! 오전 진료를 끝낸 오후, 학생들과 함께 찾은 회의실. 이? 아이, 근데 갑자기 주머니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닥터! 지금 회의 막간에 호두를 먹으려고 합니다. 호두요? 네. 두꺼운 껍질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바로 견과류 호두. 직접 가서 뇌 모양. 제 아무리 회의 시간이라도 시간을 내서 꼭 챙겨 먹어야 하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호두는 가장 뇌를 닮은 열매라고 해서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런 호두 같은 견과류를 일정량 섭취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우리 간식으로 호두를 먹으려고 합니다. 호두 맛있죠? 호두에는 오메가3와 지방산, 비타민 E 등이 풍부해 심혈관 예방과 두뇌 발달, 치매 예방에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닥터의 건강 법칙, 하루 8알 호두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라.